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1회 400년 인절미 조리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인절미를 먹을 때 고물이 안 떨어지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창의적인 조리 방법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인절미 떡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응모했습니다. 조리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절미를 만들기 위한 찹쌀가루와 콩가루와 설탕, 소금 위에 장식을 하고 하는 잣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찹쌀가루를 반죽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온 반죽을 했습니다. 영관이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온 반죽을 했습니다. 인절미 반죽은 꼭 따뜻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쫄깃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찜기에 인절미 반죽을 넣고 10분 정도 쪄내면 됩니다. 인절미 반죽을 하기 위해 소금과 설탕을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요. 찜기에 뚜껑을 닫고 있습니다. 쫄깃쫄깃한 인절미 반죽을 갖고 저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편으로 만들어서 동글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크에 사이사이에 생크림이 넣는 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얇게 핀 반죽에 사이사이에 콩가루를 넣고 계속 겹쳐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케이크 반죽을 케이크처럼 4개를 얹어서 떡 케이크 산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잣으로 축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잣을 꼭꼭 박아서 예쁘게 축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인절미를 고물이 묻히지 않도록 떡 케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축이라는 글자가 예쁘게 써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작은 미니 케이크 대신에 인절미 떡 케이크를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영관이가 완성된 떡 케이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절미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